모티브 만드는 거는 앞에 영상에서 참고하시고, 이렇게 네 개를 먼저 뜹니다. 네 개를 먼저 뜨고, 여기 부분은 뭐 방향이 안 맞아도 관계는 없는데, 저는 그냥 방향을 그냥 위쪽 방향으로 해서 만들 거예요. 처음에 1번이랑 2번을 먼저 이을 건데, 모서리까지 다 안아서 이 부분은 살짝 옆으로 보내줄게요. 살짝 옆으로 보내고, 두개 이어볼게요. 여기 모서리 여기 먼저 들어가고, 그다음에 반대쪽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모서리 옆에 거 하나. 여기 아마 자세히 보면 아마 여기가 구멍이 다 있어요. 그리고 다음 쪽, 이쪽, 이쪽, 다음 이쪽, 이렇게. 마지막 하나 올리고 반대쪽으로 이렇게 넣으면은 이렇게 하나가 완성됐어요. 여기 모서리 같은 경우는 나중에 아래쪽 뜰때 같이 네 개를 붙일 때 모서리로 다시 이어주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실을 정리해 주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1번, 2번 붙였고, 2번하고 3번을 다시 붙일 거 잘해. 실을 한 칸만 옮겨가지고 시작할게요. 이렇게 해서 두 개를 이렇게 잡고 여기 반대쪽부터. 사실은 끝에 좀 올록볼록하게 떠도 안에 이렇게 쏙다 들어가기 때문에 신경 안 쓰고 그냥 쭉 두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모티브만 다 만들어 놓으면 있는 거는 이렇게 금방이에요. 마지막까지 오고 반대쪽으로 집어넣어서 마무리. 이렇게 세 개. 1번, 2번, 3번. 이제 마지막으로 3번하고 4번 다시 이을게요. 옮겨서 두 개를 이렇게 다시 붙이고 잡고. 방법이 다양하긴 한데, 저는 그냥 이번 가방은 이렇게 이으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놓고 마지막으로 반대편으로 일단 쏙 넣어서 마무리 지으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다 이었어요. 1번, 2번, 3번, 4번. 그 다음에 5번, 6번, 7번을 이제 떠서 이어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4개 뜨고 다시 오겠습니다. 이렇게 기역자 반대쪽. 이런 식으로 이을 거예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끝에까지 왔 이렇게 왔고 하고 여기 1번, 2번, 5번, 6번 여기 모서리를 한꺼번에 잡아서 이어줄 겁니다. 1번 잡고 2번 잡고 다음 6번 잡고 6번 잡고 다음 마지막 5번 잡아서 이렇게 당겨주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 6번에 넣어서 이제 5번하고 6번을 이어주겠습니다. 5번을 이렇게 이었습니다. 다음 6번, 7번도 똑같이 입고 오겠습니다. 모티브 8개를 다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이었고, 가방 옆에랑 아래 아랫부분을 따로 떠줄 건데요. 이거는 사슬 2코 올라가고, 여기 모서리는 한 코만 해줄 겁니다. 긴뜨기 한 코만. 그 다음 코부터 이제 한 코에 긴뜨기 하나씩 해주면 될것 같아요. 모티브와 모티브 사이는 두 개를 하나로 하나 긴뜨기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하고 다시 감아서 넣고 그대로 다섯 개를 그대로 이렇게 빼주고 이제 그다음부터 다시 여기 아래쪽 부분에 여기 모서리는 기본 모티브 뜰때 긴뜨기 두 개랑 사슬 세 개를 했는데 여기는 그냥 두 개를 하겠습니다. 다시 긴뜨기 두 개 하고 쭉 뜨는데 모티브랑 모티브 사이는 1모티브, 2모티브를 잡아서 하나로 긴뜨기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사이사이에는 이렇게 끝까지 뜨고 여기 위에까지 뜨고 오겠습니다. 테두리 한줄 이렇게 긴뜨기로 한줄 떴고 다시 한 번만 더 긴뜨기로 가겠습니다. 그대로 이 상태에서 돌려서 사슬 2개 하고 이 첫코는 여기 기둥이기 때문에 넘어가고 그 다음부터 다시 다음부터
다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뜨고 오겠습니다. 오티브를 8개를 잇고 옆에 아래쪽이랑 이렇게 긴뜨기를 두줄 땄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한 장을 그대로 이렇게 땄습니다. 안에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여기가 이렇게 바닥이 될 거고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모티브 있는 방식으로 똑같이 이어줄 거예요. 똑같은 방법으로. 옆면은 다 떴고 여기 모서리 같은 경우는 여기 모티브 여기 모서리랑 여기랑 잘 맞춰서 꿰매셔야 될것 같아요. 완성했습니다. 한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이어서 옆에까지 옆에. 자, 이제 여기 위에 마무리를 해야 될 텐데요. 마무리는 긴뛰기를 뜨는데 앞에 걸어서 앞걸어 긴뛰기로 지금 몇단 할지는 아직은 이제 뜨면서 밑에랑 사이즈 보면서 이제 길이는 조절할 거고요. 이런 식으로 한 줄을 뜨고 오겠습니다. 여기 모서리는 아까 여기랑 마찬가지로 한꺼번에 모아서 뜨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뜨고 올게요. 일단 한줄 긴뜨기 한줄 뜨고 왔습니다. 지금부터는 앞걸어 긴뜨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옆에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한줄쭉 뜨고 오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줄은 그냥 긴뛰기를 했고, 두 번째 줄부터 앞 걸어 긴뛰기를 해서 한 단을 떴습니다. 자, 마지막 빼뜨기로 했고, 이제 세 번째 단부터는 지금 첫 번째 단 여기 앞 걸어에 넣어서 다시 빼뜨기를 한번더 해주고, 여기에서 사슬 두 개, 그다음 옆으로 다시 이제 앞걸어 긴뜨기를 해주면 될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네단 뜨고 오겠습니다. 네 단을 다 뜨고 왔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긴뛰기 한 줄, 그다음에 앞걸어가 처음에 한단 했고 두 번째 네 단을 뜨고 와서 총 다섯 단, 하나, 둘, 셋, 넷, 다섯 단에 이제 긴뛰기 이렇게 해서 길이는 이제 가방에 딱 적당한 것 같아서 이제 그만 뜨려고 합니다. 한번 마무리하고 한번 전체적으로 드릴게요. 여기 아까 마지막 여기에서 줄 빼고.
이렇게 하면은 깔끔하죠? 자, 마무리하고 올게요. 자, 이렇게 완성이 그리고 여기 앞걸어 이렇게 돌다 보면 마무리에 이렇게 끝에가 이렇게 뒤집어져서 이쁘게 됩니다.